네, 미얀마 정부가 반군 활동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서부 라카인주와 그외 9개 지역에 인터넷 차단 조치를 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차단을 즉각 해제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미얀마가 반군 활동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인터넷망을 차단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미얀마는 반일국가가 아니라 535개 종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주종족과 소수종족이 나눠지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전이 발생하고 반군 세력의 폭탄 테러나 노인 암살 등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라카인 계열 아라칸 아미와 같은 반군의 테러 모임, 또 주정부 군사 기밀 유출을 방지한다면서 정부가 서부 라카인주 그리고 그 외에 9개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차단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 차단 1주년을 맞이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양곤의 가장 중심인 플레파고도 앞 육교에 현수막을 거는 조금 과감한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요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컸을 것 같고, 또 선교 사역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미얀마의 컴퓨터 보급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정보를 휴대전화로 습득을 합니다. 몇몇 지역은 이제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되었다 하더라도 시골이나 산간지방으로 들어가면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잘안 떠져서 위성전화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또 인프라 부족은 일반적인 산뿐 아니라 정보에 또 발가야 하는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가 나서서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런 압박이 좀 통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EU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등 13개 국가에서는 인터넷 차단 조치가 분쟁 지역 인권과 어떤 인도주의적 감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생계나 건강, 교육,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또 모든 정부는 자유로운 기사 표현, 정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인터넷 제한이 잘못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얀마 정부는 이번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기소하고 기존의 입장, 인터넷을 제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은 아마 큰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겠지만 하루속히 원만하게 갈등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많은 종족들을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한 방법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일 텐데요. 무력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한 평화 정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